북한에서 제 삶은 지옥에 가까웠어요. 너무 죽고 싶었어요. 쥐약을 먹고 죽으려다가 도저히 먹을 자신이 없어서 철길에 누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함경북도 무산군에서 온 김은주라고 합니다. 북한에서 엄마랑 살았는데 엄마가 브로커로 일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북한 안전부에 발각되면서 엄마가 수용소로 잡혀가게 됐어요. 제가 9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안전부에 가서 엄마의 혐의에 대해 말해야 했어요. 엄마를 팔아넘기는 것만 같아 죄책감과 두려움에 부들부들 떨던 제 모습이 기억나요. 엄마가 수용소로 잡혀가던 날 바래다 줄 수도 있는데 미안함에 엄마를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14살부터는 광산에서 생활하게 되었어요. 빛이 완전히 차단된 어둠 속에서 살았어요.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알 수 없는 곳에서 일했어요. 그리고 일할 때 너무 숨이 찼어요. 거기서 살 때 일주일에 한 번씩 해를 보러 나왔어요. 해를 보면 아,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아, 저거 가지고 굴에 들어가고 싶다. 뭔가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이런 삶이 너무 당연하다고. 누구나 다 이렇게 사니까. 그래도 죽는 게 이렇게 사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아니, 나도 살고 싶다. 그때 예수님이 제 손을 붙잡고 계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 남한에 와서 뭐 먹고 살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사실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쉽게 돈의 유혹에 빠져요. 그래서 유흥업소에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고민 끝에 저는 학교에 왔어요. 학교에 왔을 때 모든 게 새로웠어요. 처음 하는 공부도 낯설었는데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이상했어요. 은주야 왔어? 오늘은 괜찮아? 수업은 어땠어? 물어보고 관심 가져주고 이 사람들이 왜 이러지?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지? 처음엔 예수님을 별로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뭔가 선생님들을 보면서 궁금증 같은 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이 너무 궁금하다. 왜 이 사람들이 당신한테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건지 나도 알고 싶다. 당신이. 예수님은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복음의 빛이 제 안에 들어왔어요. 하늘꿈 학교는 제게 빛의 전달자가 되어주었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빛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내 고향에도 빛이 비춰졌으면 좋겠다. 북한을 위해 기도할 때 눈물이 멈추지가 않아요. 하나님, 저 북한 땅에 빛을 비춰주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저 땅에 눈을 뜨고 살고 있지만 사실은 어둠 속에 갇혀 살고 있는 저들에게 부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모든 나라가 내 빛으로 나아오고 세상의 모든 왕들이 내게서 비치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려고 올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땅 북한에 빛이 회복될 때 열방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기 위해 북한 땅으로 모여들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빛이 열방을 향해 뻗어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실 우리의 빛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